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담비입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삼아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흥겨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주의 영이 충만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송축하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움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함으로 가물러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세속에 찌든 우리의 탐심과 더러움을 수술하여 주시고 어둡고 외로운 심령들에게는 빛나는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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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 가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길과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삶 생명 내 창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고 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어서 가물러 말라 비틀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괴로운 짐을 지고 사는 저희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때는 낙심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욥기서에서 저희들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으나,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하고 되는 일이 없어 웃을 날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속을 썩이는 자녀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며 희망이 보여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고생만 하라고 저희들을 지으신 것인지 묵상할 때,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 정금 같은 인생이 되면은 주님을 만날 것이고 관계가 정립되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 저희들을 창조하신 알파이시고 구속하시는 오메가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된 일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한 것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고 희생이라고,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함이 없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었느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적시게 되며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나가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피곤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애통해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고 약한 것을 자랑하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가족을 먼저 보내어 참아도 눈물이 나오는 분들, 살 길이 막막한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침략된 땅을 다시 찾아야 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아갔기에 구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응징하겠다는 전쟁으로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은 서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큰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죽기를 마다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납치되어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전쟁의 처참한 결과 살기가 어려운 분들 건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신축될 교육관에 자녀들이 제목으로 양육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꿈을 꿉니다. 부지 매에서부터 건축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교회의 문지방을 건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심령마다 주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픔이 치료되며 역경을 이기는 삶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날로 넘치며 주의 종 한 분 한 분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저희들이 심령에 울려 펴지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나의 잔이 넘치며 푸른 조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귀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환난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환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게 얻은 물질이 날아가 버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이 큰 그림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장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데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데요, 그때가 바로 처음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은 누굽니까? 배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즉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와, 한번 설교로 세례받는 자가 3천명이 더 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요, 4장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남자만 5천 되었더라. 남녀 합치면 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인원수만 자꾸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이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에게 적선해 줄 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의 이름은요,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 발 앞에 놓은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구제하며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세례받은 사람들이 3천명, 5천명, 만명 계속 불어나는데 이들은 건물 짓는, 큰 건물 짓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과 같은 곳, 또 소그룹으로 각 가정마다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큰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환난당한 자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돕는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한 일꾼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세운 이유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한 가난한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이 일곱 집사님들에게 일임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일곱 집사는 그냥 구제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7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즉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것이죠. 또한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역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잠시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을 때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천명, 5천명, 만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많은 물질들이 봉헌되어져서 그것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 돕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제 담당하는 7명의 일꾼을 세웠고, 그들은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착착착착 연결이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죠. 여러분, 교인들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좋았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나 평생 여기에 뼈를 묻고 싶어.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해. 모든 게 완벽하고 행복하고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뒷부분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데요, 총에 맞고 싶지 돌에 맞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주님,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계속 돌이 막 날라와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참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념교회보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음이 더 뭉클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예루살렘 올드시티 동편에 있는 사자문 바로 그 앞에입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 있던 스데반 집사님을 이곳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리친 것인데요. 그러나 집사님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한 번의 슬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동안 행복하고 즐거웠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임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을 계속해서 2절 보시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그 순간,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 주님 품에 안기며 천국 가셨지만, 그러나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돌로 인해 다 상해버린 그 시신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나와있죠. 그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3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잔멸이라는 이 단어는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다 짓밟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쑥대밭을 만들다.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잘 나가던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성도들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해야지 왜 순교와 박해와 흩어짐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형통해야지 왜 환란이 불어닥칩니까? 그런 일로 울면서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왜 없으시겠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4절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박해와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8장의 박해로 인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본문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반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8장 1절 말씀인데요. 이 8장 1절을 뒤집으면 1장 8절이 되는데 우리 아까 함께 봉독을 했던 1장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8장 1절에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하여 성취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8장 5절 8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임했는데 결국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감격스럽죠. 또한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자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요, 이때 에티오피아에 큰 부흥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소사오니 하면서 머물고자 했던 그 분위기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9장까지 이렇게 곳곳마다 세워지고 그리고 13장으로 가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도 이때 박해를 피해서 저 북쪽에 시리아의 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인데 거기서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했을 때 쑥대밭 만들었을 때 그 주어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고 16장부터는 2차 선교여행 그리고 18장 하반부터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그냥 끝맺음 없이 끝나는데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전체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하는 사역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역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난과 박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8장부터 큰 박해가 불어닥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7장과 8장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한탄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지 왜 이게 웬일입니까? 분위기 좋았던 우리 교회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경건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의 일터, 집터 다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어찌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당연히 한탄이 나왔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셨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늘 앉아계시는데 일어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오 하면서 주님이 일어서신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과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섭리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providence,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기엔 우리 시야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내 삶에 이렇게 환난이 있는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절의 그 환난을 통해서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물론이요, 또 그 당시의 교인들도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연단, 단련 혹은 불을 통과했다 이런 말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30번 이상 나오는데요. 이런 용어는 다 대장간 용어입니다.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달구었다가 벌겋게 달구었다가 망치로 계속 내려치는 그 과정, 또한 완전히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리파인의 그 과정,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금속만이 강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은 인물들은요 모두 다 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존 중심의 삶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명 중심의 삶으로 우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잃게 되면 비로소 그것의 중요성을 또 깨닫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를 잃어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정말 깨달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가정 식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쉰다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생태계에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빨리 급하게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런 유익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도요, 잃어본 분이 그 중요성을 알죠. 정말 아파 보셨던 분은요, 야, 우리 죽을 때까지 마시자 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고통에 있는지 그 아픔이, 그 불편함이, 그 고통이 어떠한지 정말 아시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어린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요,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전쟁도 겪어본 분들이 그 전쟁의 참상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전쟁이나 나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말 아니겠습니까?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참상.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보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환난과 어려움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연단이 되고 또 잃어버린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공감하며 사역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걷는 유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놀랍지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분은 오래전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사용하던 건물 계약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 매물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잘 되었고 드디어 계약을 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좀 일주일을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해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늘 약속대로 오늘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같이 일하는 교회 실무팀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미뤄졌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건물주가 다른 곳과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마음에 그냥 굉장한 무거운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처음 며칠은 그 실무팀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그 두 번째 며칠은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가 틈을 탔구나 하고 후회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며칠은 건물주의 신실치 않음에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렇게 막 후회되고 화가 났다가 막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된 게 실무팀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마귀의 회방 때문입니까? 건물주의 죄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리고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차원의 너무 좋은 건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실무팀의 연약함을 용서하게 되었고 회방했던 마귀가 작아 보였고 그리고 건물주의 변덕이 고맙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이 마침표를 찍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마침표를 찍게 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큰 그림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 환난마저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고 깨끗하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바이올린과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윌리스 하틀리가 이끄는 그 악단이 정말 이 찬양을 연주했다고 하죠. 우리도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참으로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이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보신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또한 그 어려움을 당한 일을 더 이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7장과 8장에 일어났던 이 순교와 이 박해가 너무나 큰 슬픔과 어려움이었겠지만, 정말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생존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바꿔주시고 연단하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여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 너무나 아프고 힘든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 총 12일간 온라인으로 시편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통독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에서 이번 주 수요일 베어 마운틴으로 단풍 여행을 갑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텐데요. 함께 하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 새벽 만나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주말인 토요일은 많은 성도님들이 편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새벽에는 교회 옆 아베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스트리트 파킹을 해야 되지만은요. 두 번째로 토요 봉사팀이 준비하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의료선교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 토요일이 건강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 교회에서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요. 혹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정인덕 권사님, 정규동 장로님의 부친이신 고 김태훈 목사님께서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며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명자들,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